저런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독서는 지식의 재료일 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제가 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동서양이 다 여행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어서는 여행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유명한 격언 가운데 하나가, 여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있어요. 일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일찍부터 하게 되면 철이 일찍 난다. 철이 일찍 난다. 그 철이 그 철입니다. 왜? 여행을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게 됩니다. 애들이 콘크리트, 사방이 콘크리트 벽에 갇혀가지고 맨날 교실과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면 계절이 도대체 지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알게 뭐예요. 근데 여행을 나가게 되면 단풍, 그다음에 눈, 그죠? 꽃, 이런 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이 일찍 나죠. 왜? 철을 아니까. 지금 철이 어느 철이냐라는 걸 알게 되면 철이 일찍 납니다. 인간의 철이 바로 그 철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은 철이 일찍 난다. 제가 만든 격언인데, 이 격언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죠? 플로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두고두고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여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자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글자 없는 책이다. 사마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이제 사마천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어렸을 때 농사 짓고 소 먹이고 그러고 자랐습니다. 사마천은. 용문이라고 하는 그 용문이 바로 사마천이 태어난 고향의 용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원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등용문의 오리지널 플레이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마천 고향 쪽입니다. 여기 이곳의 이름이 용문이에요. 여기가 황하의 물살이 제일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서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용으로 변한다. 그래서 오를 등자예요. 용룡자입니다. 그래서 등용문의 고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명이 용문이고, 이곳이 사마천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사마천 고향인 섬사성 한성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용문입니다. 진짜로 용이 한 마리 태어났죠. 그죠? 10살 때 고문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 조기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10살 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1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다닙니다. 아버지, 사마천 공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사마천 어머니에 관한 기록은 단한 글자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일찍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 이야기는 곳곳에서 나오는데, 어머니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버지 영향이 컸단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중국 역사상 극성 학부모 가운데 어머니 1호는 맹자 어머니고 아버지 1호는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입니다. 13살 때부터 역사 현장을 데리고 다녔고, 사마천이 성인이 되자, 20살이 되자 아버지가 사마천에게 여행을 권합니다. 역사학자가 제대로 된 역사학자가 되려면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 천하의 역사 현장들을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하고 와라. 라고 해서 사마천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용돈 좀 주고 이제 배낭 짊어지고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20살에 여행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입니다. 왜? 가장 위대한 역사책을 남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여행이. 왜? 사기가 가지고 있는 별명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역사 문학을 동시에 아우른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밌다는 얘기죠. 생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생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사마천이 20살 때부터 약 2년에서 3년간에 걸친 역사 현장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묘사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타임머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다면. 공간의 확인이 가져다주는 그 느낌과 충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직접 현장을 20년 넘게 다녀본 제 상황에서 그 현장이 가져다주는 그 짜릿함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 20살 때 젊은 사마천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히 그죠? 그 충격과 그다음에 그 떨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제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석굴암을 갔습니다. 토암산에 일출도 보고 뭐 석굴암도 보라고. 그때만 해도 석굴암이 유리로 안 막혀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또는 뭐 가슴 아프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는 분단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38선이고 하나는 석굴암 유리벽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석굴암 토암산에 올라갔는데 날이 흐려서 일출은 못 보고요. 석굴암에서 불상들을 보고 돌아서 나오는데 17살 때 저는 불교신자도 아니고 아무 집안에도 불교신자 없습니다. 그런데 본전부를 보는 순간부터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석굴암을 한 바퀴 돌고 나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 한 반에 60명에다가 한 12반 정도 됐으니까 700명 되는 종교생이 이제 기차를 완행 기차를 대절해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습니까? 그 시계를 보니까 50분이 늦었어요. 불국사 여관 앞까지 이제 집합을 하라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 한 명도 안 따라왔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전날 술 먹고 안 온 거예요, 양반들이. 그때는 토암산을 걸어서 갔어요.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발이 뭐 바퀴를 단듯이 막 떼굴떼굴 굴르다시피 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불국사 의원 앞에서 700명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제 이름을 열렬히 환호하는 두 번 다 없을 거예요. 아, 그래 나타났더니 돌아온 건 뭐요? 주먹이죠, 뭐. 아, 그때는 뭐 폭력이 뭐 일상사가 돼 있던 제가 유신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살벌했습니다. 예. 아침에 등교하면은 그 월남전 참전했던 교련 선생이 탁 버티고 서가지고 일단 뺑뺑이 돌리고부터 시작했던 게 제 고등학교. 17, 18에 감수성 예민한 제 입장에서 아 두들겨 맞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이제 땅바닥에 이제 엎드리니까 이제 발로 밟고 상상도 못하죠. 그죠?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아팠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머릿속으로 석굴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나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충격을 동시에 받은 내 인생이 결정된 날이다. 내가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굳이 따지고 올라가자면 육체적 충격과 정신적 충격을 동시에 받은 17, 17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천이 1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현장을 다녔고 20살 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 덩어리에 약 20배 가까이 되는 땅을 여행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땅의 한 300만 제곱킬로미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 땅 덩어리가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그보다 조금 넓어졌는데 다 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강력이 약 250만에서 3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합친 땅덩어리 약 20만 제곱킬로미터, 21만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15배 정도 되는 땅을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다닙니다.